육조단경 67번째 시간입니다. 정원행사 선사는 성이 유시이고 길조의 안성사람이었다. 조계의 법석이 성대하게 교화함을 듣고는 곧장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는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노력을 하여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해왔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계급에 떨어졌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오히려 행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대사는 그를 그릇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서 행사를 수자로 삼았다. 어느 날 육조대사는 행사에게 말했다. 너는 마땅히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하여 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행사는 이미 법을 얻었으므로 이윽고 길조의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널리 펼치면서 교화를 이어갔다. 청원 행사 선사는 성이 유시이고 길조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말이죠. 이건 말이고 여기 청원 행사 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길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육조대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당장 여기에 실제로 변함없이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거든요. 어떤 이름이나 말이나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고 늘 있는 게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한번 체험을 하고 여기에 통하고 이걸 이제 확보가 돼야 그러면 항상 변함없는 이 속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금 이게 있는 거지. 여기 뭐 육조대사가 있고 무슨 뭐 불법이 있고 청원행사 선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있다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이걸 이름할 수가 있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고 자기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은데 이게 있는 거지. 바로 지금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고 끝이 없고 이렇게 테두리가 없고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죠. 바로 지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가 있다. 여기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이름을 붙이면 또 이름에 이게 가려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거거든. 지금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 요거 하나가 있다. 이거 하나가 항상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와닿고 이게 확실하면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그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요일 하나가 분명하면 된다고. 지금 이게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모습을 보고 분별을 하면은 이거는 육조 단경이다. 면은 뭐 동국대학교다.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그건 분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애초부터 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단 말이야. 일 하나죠.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다 있습니다. 다 이 뭐 어린애든 뭐 노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는 거거든. 다만 이걸 이제 직접 자기가 한번 이렇게 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체험을 하지 못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자꾸 뭘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부지 알지도 못하고 불식 식도 그게 알식자. 뭐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항상 이건 그대로 있어. 이거는 알아야 있는 게 아니고 느껴야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그렇구나 하는 그건 오히려 분별이고 느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항상 그 공기와 같다 하기도 하고 뭐 허공과 같다 하기도 하고 물속에 물과 같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 건지 항상 있는 게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 우리는 나다 이런 게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물건은 없다라는 그런 뭐 우리가 불교 교리적으로도 많이 듣고 또 듣고 했던 말인데 그런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안팎이 없는 겁니다. 나다 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바깥이 없이 차별 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 유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하나가 유일하게 진실이고 요것만 통하면 됩니다. 요것만 통하면 되고 딴 거는 뭐 찾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다 헛된 겁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은 요일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다는 얘기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있는 거라.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분명하면은 그냥 모든 망상이 다 쉬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뭐 걸림이 없어지고 우물 속 개구리가 이 우주 바깥으로 나온 것 같이 그건 뭐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이게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요것만 분명하면은 이 육조단경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들이고 요게 이제 우리 각자의 자기한테 언제나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있는 거거든.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있는 요게 우리의 진실이니까 요거만 한번 확인이 되고 여기만 통해버리면은 뭐 팔만대장경 그거 다 내버려도 됩니다. 그거 읽을 필요도 없고 볼게 없어요. 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달을 보면 손가락은 잊어버리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확인되고 이게 찾아지고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의 갈증, 알수 이유 없는 그런 갈증, 뭔가에 대한 그리움, 이유 없는 그리움 이런 게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찾을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걸 찾기 전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 없는 어떤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닌 거 남의 인생을 살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 참된 자기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남의 눈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요구나 남의 눈에 맞추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확인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 이게 진짜거든, 이게.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확인하고 여기에 통하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뭐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뭐 마음이다, 불성이다, 지녀다, 반야다, 부처다 뭐 이렇게 이름을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게 분별심이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려고 해요. 아, 이거는 이런 거, 그러면 뭐 조사의 말씀과 이게 같냐, 다르냐, 뭐 경전의 부처님 말씀과 같은 건가 하고 자꾸 그렇게 이게 맞춰 보려고 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헛된 짓입니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되지. 이게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모든 조사와 선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 변함이 없는 거, 일단 요거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만 확인되면 돼, 요거만. 요거만 확인되면 되는 거고,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상하고 특별하고 기특하고 기이하고 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가 눈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그런 일 없습니다. 다 그거 전부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그 전부 다. 진실은 본래 있는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이 되고 여기만 통해버리면 그만 저절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행사 선사하고 육조의 대화는 하나 이제 방편인데, 저건 어떤 방편이냐면은 그 행사의 질문이 마땅히 어떻게 노력을 하여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계급. 계급이란 게 뭡니까? 계단과 같은 말입니다. 계단. 우리가 군대 계급 같으면 뭐냐면 2등병, 뭐 1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계단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차례차례. 근데 이게 뭐냐면 차례차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어떤 차례차례 하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차례차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계급이 없다란 말을, 계단이 없다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계단이란 게 1단, 2단, 3단 이래 되니까 이 전부 입법입니다. 입법, 분별법이거든요. 그러면 계급 이 없다, 1단, 2단이 없다, 이 말은 뭐요? 불이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불이법에 통한다. 불이법을 확보한다, 이 말이거든. 불이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계급에 안 떨어진단 말은.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면 표현을 계급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이렇게 뭐 계급적인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뭐 무슨 뭐 거기도 사향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덟 가지 계급을 얘기하죠. 소승에서 그맨 마지막에 이제 아랑과 사향 사과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뭐, 일렉과, 불안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예루과. 예루과가 맨 먼저지. 예루향, 예루과. 그 다음에 뭐, 일레향, 일렉과, 불안향, 불안과, 아란향, 아란과. 여기 8단을 얘기하거든. 그 마지막 아란과가 이제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계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대성에도 그런 게 있거든. 보살의 52 계위라, 계급이라 해가지고, 뭐, 십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십지, 예? 등각묘학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에 마음에 무슨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은 말하자면 실상은 뭐냐? 무상이에요. 공이다, 공. 깨달아야 될 실상은 공인데 공을 깨닫기 위해서 계급을 얘기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방 안에 뭐가 물건이 가득 차 있어. 그럼 방 안을 비우려면 무슨 큰 것부터 비우자. 그래가지고 뭐 가구부터 드러내고 그다음에 작은 거 드러내고 그다음에 더 작은 거 드러내고 자꾸자꾸 드러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먼지 같은 것도 있는데 먼지 같은 것까지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면 이제 텅빈 방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환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먼지까지 드러낼 때까지는 공은 아니죠. 본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본질은 이제 텅빈 허공인데 근데 그렇게 드러내야 될게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마음속에 내버릴 게 있고 드러낼 게 있고 마음이 무슨 뭐 물질처럼 모양이 있는 물건이라면은 마음속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가 이거 내버리겠지. 그렇게 가르치는 외도 단체가 있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억을 다 내버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음이 텅 비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기억을 어떻게 버립니까? 죽을 때까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기억을 내가 지워버리자, 잊어버리자 해서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와 연관된 어떤 사건이 턱 터지면은 바로 기억이 나옵니다. 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버리거나 취하거나 하는 그게 계급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버립니까? 물질이라면, 그러니까 육체라면은 육체 속에 있는 거다 내버리고 몸을 텅 비우적 하면 뭐 뼈, 뭐야, 처음에는 피부부터 발라내가지고 뭐 근육 발라내고 피 쏟아내고 뭐 나중에 다 내버려가지고 뼈까지 다 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죽는 거지. 그런 것이 우리 깨달음이 아니고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계급적인 수행 마치 뭔가를 점차점차 버리거나 점차점차 얻거나 그런 공부가 아니다. 우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항상 중국 선에서 계급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다. 실상은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거를 분별심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다 엿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분별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뭐 좋아하는 거는 붙잡고 있고 싫은 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한 건 붙잡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문제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급에 떨어지지 말란 얘기를 이게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그 잘못하면 이제 자꾸 그렇게 되거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공부가 됩니다. 취사간택하는 공부. 그거 잘못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신명에서 제일 처음에 지도문안 유심간택이라는 게 바로 취사간택, 취사선택하지 마라. 그게 제일 문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꾸 그렇게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분별심을 내가 쉬자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취사 선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쉬어집니다, 이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쉬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그런 그 분별 망상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별 망상심에서만 벗어나 버리면 원래부터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도 아니고 부처의 세계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 여법한 세계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 우리의 그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와서 질문할 때 벌써 불법이 뭔지 알고 온 거예요. 질문이 벌써 다르거든. 어떻게 노력을 하여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육조대사가 아, 이놈이 뭘 아는 놈이구나 하고 알고 질문을 다시 도리어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해왔느냐? 그러면 네 공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제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성제. 성제란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달마가 화견무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화견무성.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성제입니다. 성제, 진제, 제1위제, 성의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이거 같은 말입니다. 불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법. 진리란 말, 쉽게 말하면 진리란 뜻이죠. 진리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진리라는 게 따로 있으면 이게 진리다 하고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분별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성제는 불법은 이 불이법입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라든 뭐 성제라든 제1위제 뭐 진제 뭐 성의제 뭐라고 불법이라 뭐라 이게 다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방편으로 말이란 것은 하나의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이 말이야. 손가락은 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제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내가 그걸 행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불법이 아니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중생입니다. 그거는 따로 행할 게 없습니다. 이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지. 불법을 공부해서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을 행해야 된다. 여법하게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한다고 그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여기에 통한 뒤에는 이제 제대로 통하기 전에는 뭐 편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제대로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제대로 된 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불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우선 뭐 생각이 쉬워진다, 뭐 편안해진다. 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좋은데 또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런 분별 망상을 또 따라가면 또 막 시끄럽고 불편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이 불법 이 자기의 벌레 자루가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냄새를 맡았달까 이제 그런 정도고 실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돼서 나중에 이제 예, 그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은 불편함과 편함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없는 겁니다.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없고 분별 망상 자체가 불이법의 진리인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공부에 조금 맛을 본 입장에서 맛을 전혀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막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옛날 그대로 본 거고. 그래서 성제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물었죠. 그런데 어떤 계급에 떨어졌다는 말이냐? 불법도 없는데 진리도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는데 또 무슨 계급에 떨어졌단 말이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가 성제도 오히려 행하지 않는데 또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부 끝난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벌써 행사는 육조 찾아봤을 때고 막 공부를 거의 뭐다 해한 상황에서 이제 뭐랄까 인가받으러 찾아왔다고 할까?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육조대사는 그를 그릇이라고 여기고 수자로 삼았다. 맛상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육조는 행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지 말고 딴데 가서 가르쳐라. 너는 마땅히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하여 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행사 밑에서 나온 사람이 석두희천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청원 행사 밑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 석두희천 선사고 그 밑에서 이제 중국 오가 가운데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이 그 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된 경우를 당장 우리가 그걸 실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 방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법이 뭐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라 절대로 불법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계급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이고 이건 아니고 이래 돼버리니까 그게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하거든. 그게 망상입니다. 불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게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불법은 내가 판단해서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 스스로가, 왜? 불법은 우리 마음이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본래 마음 스스로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게 내 마음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게 망상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마음 스스로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놈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서 원만해지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그거를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뭐다 하고 판단을 하고 싶고 알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강하고 끈질기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더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밝혀지고 저절로 이렇게 원만하게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판단하고 알아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학 해양 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의 안국사를 찾아뵈었는데, 이 숭산 해안국사란 한 분입니다. 안국사는 그를 분발시켜 조계로 가서 육조대사를 찾아뵙게 하였다. 회양선사가 조계에 이르러 육조께서를 올리자 육조대사께서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회양이 말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회양이 말했다.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수행하여 깨달을 수 있느냐? 회양이 말했다.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면 안 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역시 이와 같다. 인도의 반야다라 조사께서 예언하시길 그대의 발 아래에서 한 마리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에 담아두고 급히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다. 그리하여 15년 동안 육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하루하루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열었다. 이 남학 해양 밑에서는 마조 도일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망아지란 말을 했는데 마조 할 때 그 마는 말이란 말이거든요. 말 맞자거든. 이 이제 해양 선사 밑에서는 임재종하고 위양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출현해서 실제 중국 육조선을 크게 부흥시킨 분은 이 두 사람입니다. 남학 해양하고 정운행사. 이 두 사람 밑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 중국 선을 크게 이제 부흥시킨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제자들이 없어요. 이제 해양 선사도 이제 보면은 벌써 올 때 벌써 법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제 물어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물건 하나의 물건이라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말이거든.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 하여튼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물론 뭐 이게 자기 지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우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실제 이런 대화가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후대를 위해서 하나의 그 방편으로 만들어진 대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하여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해양이 말하기를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소성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단계적이고 어떤 방법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얘기를 하죠. 뭐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십시오. 뭐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깨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에 매여 있어서는 그건 깨닫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못 깨닫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좀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치상으로는 그건 맞지 않거든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없진 않다. 없진 않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닫는다, 체험한다, 뭐 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이죠. 그죠? 우리가 아, 뭐 어떻게 하다가 법문을 듣다가 뭐 책을 보다가 뭘 하다가 갑자기 톡 하고 체험이 왔습니다. 이거 분별 없이 말하는 겁니까?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분별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수행하여 깨닫는 거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오염입니까?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이게 오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있어.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깨달았다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야 되고, 그지? 왜?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뭐 깨달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도라고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말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없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말도 사실은 맞지. 제가 억지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불법이다 하고, 분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오염입니다. 분별을 벗어나야 해서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분별해버리면 그거 걸려버리거든요. 오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이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체험을 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옛날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뭐 옛날 그 마음이 아니고 훨씬 더 걸림이 없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법 자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게 없죠. 그런 분별되는 그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것은 뭐에 오염되는 거냐? 분별심에 오염되는 거. 분별심에 오염되지 않는 게 이게 더욱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실제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보면은 수행일지라는 걸 써.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어떤 경험을 했다 하고 써놓고, 먼저 그걸 기억도 하고, 그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자꾸 벗어나면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억할 것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뭘 했다 이런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이 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아무 분별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분별할 거 없이 언제나 이렇게 또랑또랑 이것뿐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몇월 며칠 날 어떤 경험을 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분별이 있거든. 그거는 오염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기억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년도에 체험을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툭 체험을 해놓으니까 그냥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거지. 그걸 다시 기억을 하고 돌이켜보고 이래는 안 하거든요. 앞만 보고 계속 가지 뒤로 돌아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고 나서 누가 좀 얘기해달라니까 그게 언제쯤 된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순간적인 상황은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아, 그게 여름이어서 선풍기 소리라든지 매미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억이 되겠죠. 그건 뭐, 이렇게 육체에 기억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게 뭐, 언제다, 그런 거.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뒤로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건 붙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항상 앞만 쳐다봐야 되고 앞에 법을 완성, 앞에 앞만 본다는 거예요. 법의 완성만 쳐다봐야 됩니다. 어쨌든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것만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완성될 때까지는 꾸준히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그런 생각하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요 말은 방점이 여기에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수행하여 깨닫는다.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생각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하고 통하는 말이냐면은 앞에 나왔죠. 6조에게 그 인종법사가 그 황매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니까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고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하는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선정해탈이라는 것은 선정에 들어간다, 해탈을 얻었다 이건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견성은 뭐냐? 불이법이다. 거기 얘기 나오거든. 왜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고 견성만 말합니까? 하니까 선정해탈 그건 입법이고 견성은 불이법이니까 불법은 불이법이니까 견성밖에 말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에서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분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될 게 없죠. 뭔가 분별되는 게 있는 게 그게 오염인 거예요. 맑은 유리창이 있는데 아무것도 분별, 거기다 선을 하나 쫙 끄면은 유리창이, 칠판, 예? 텅빈 칠판이 있는데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는데 선을 하나 쫙 끄면은 직선 가면서 분별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텅빈 칠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염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마조가 반복해서 합니다. 마조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오염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선을 나타내는 굉장히 말하자면 본질적인 말입니다. 이게. 선뿐만 아니라 불법 자체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말이죠. 이거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혈일 수 없이 많은 모든 중생을 싹 없앴는데 한 중생도 없앤 중생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중생을 싹 없앴으면 몇명 없애서 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한 중생도 없앤 게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오염됨이 없다, 분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이 중생을 없앴다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났단 말이고 분별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이제는 분별이 없어. 이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멸도시켰는데 없앴는데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더라 하는 말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분별심에서 싹 벗어나서 보니까 이제 전혀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불법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고 닦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에 분별심만 다 극복이 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바깥의 경계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없앤다는 말,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불교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수행이라는 것은 뭐 하나씩 그런 게 아니고 분별심만 딱 끊어지면은 분별심만 딱 극복이 되면은 일시에 그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씩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뭐 계속 그 이제 의식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의식이란 거는 자꾸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야. 분별심만 딱 극복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물과 물결 얘기하잖아. 물결을 헤아리게 되면은 끊임없이 물결을 밀려오거든. 근데 물결을 보지 않고 물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는 물만 있지 물결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물결은 몰려오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바다나 강가나 호수가에 가서 밀려오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끝도 없이 밀려오죠. 물결을 보면 끝이 없어요. 아무리 헤아려도. 근데 물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는 물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변함 없이.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소성, 대성 얘기하고 자꾸 대성에서 소성 저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성은 자꾸 이렇게 그 물결만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계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급. 하나씩 따지고 헤아리고 있는 그 계급이라. 일시에 분별심에서 딱 벗어나버리면 바로 이 세계가 이 무한한 끝없는 불의의 세계가 그대로 탁 통해가지고 즉시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대성의 불법인 거고 이게 선인 거고 이게 바른법인 겁니다. 뭘 하나씩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 그게 이제 이 말 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수행하여 깨닫는 뭐 그 분별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공부한다. 그리고 이 법문 듣고 법에 참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행이지. 분별해 보면은 수행이고 뭐 또 체험한다고 하니까 그 깨닫는 거지. 근데 다 그 분별이라고 그게 문제는 그게 분별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그만 안팎이 없고 주관 객관이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고 만법이 평등해져서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지. 이게 통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 이제 분별해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뭐 아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제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체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자꾸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또 이제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불법에서는 그런 분별을 할 거는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하는 그런 분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 선에서는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 단칼에 분별심을 단칼에 싹 잘라버리는 이걸 최고의 방편으로 이제 여기고 그리고 화두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방편을 일러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도 하는 것은 모든 분별망상을 단칼에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할 수가 없게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딱 그런 분별 망상과 확 쉬어지면은 이제 물결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본래 면목이 딱 드러나지. 그러니까는 본래 면목이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자꾸 분별이라는 물결만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물결만 쳐다보면 그걸 탁 한번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우리 선이고 그것만 한번 탁 그만 극복이 돼버리면은 원래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원래 이것밖에.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게 없습니다. 이 분별심만 한번 쉬워지면은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이 수행 저 수행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고 닦는 거 아닙니다. 분별심만 한번 문득 쉬어져 버리면은 저절로 다 통해 버립니다. 그렇게 통해서 이제 걸림이 없어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역시 이와 같다. 이 오염됨이 없는 이걸 깨달아버리면 이제 뭐 인정이 되는 거고 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분별심이 문득 쉬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힘들 것도 없고 뭐 신비로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쉽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뭘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별심만 한번 쉬어지면은 이게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 없어요. 분별심이 태양을 가리는 구름입니다. 분별심만 한번 쉬어져 버리면은 그 본래 있는 그대로가 또 원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원래가 우리가 뭐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닫습니까? 다 있습니다. 본성이 없어서 못 깨닫습니까? 다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놈의 분별심 때문에 그만 가려가지고 이게 드러나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흙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진주를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막 흙을 파내서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눈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벽이 있는 줄 알고 막 그 앞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하고 소용없어. 벽은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하니 뭐 안중하니 흑원꽃이니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눈 속에 있는 티끌이란 뭐냐면 자기의 분별심. 이것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불법이 드러나지, 이게 실감이 안 와. 체험이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될 거는 자기 분별심이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이제 뭐 자기 감정 뭐 욕망 무슨 뭐 베리벨 딴 걸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탐진치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자기 분별심 요거 하나가 쉬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건데 저절로 쉬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의 그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정도는 막연하게라도 그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대승불교 교리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아, 나의 분별심만 넘어서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는 요것만 넘어서면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분별심에 가려져 있는 진실이 있다는 그런 말이구나. 불교가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딱 알겠더라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아,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을 넘어서. 이건 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넘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바로 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자각이 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래 되면은 손발을 다 놓게 되죠. 아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구나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분별심이 툭 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 이제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불교는 단계 그 신신명 제첫 구절에 나와 있듯이 지도문안, 지도는 불도입니다. 지극한 도니까 깨달음에 깨달음은 뭐나 어려울 게 없어. 유형간택, 간택이 분별심이거든요. 간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분별하니까 선택이지. 선택만 유념, 오직 싫어할 수 있으면, 그것만 끓이지면, 그것만 버릴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불교의 본질을 그대로 딱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힘들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여튼 한마디 말하고 막톡 하고 이렇게 분별심이 쉬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선이고.